인천에서 의붓 아버지의 폭행으로 5살 아이가 숨진 사건, 공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집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인해 보니 아이가 24시간 가까이 손발이 뒤로 묶인 채 폭행당하고 방치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인천에서 26살 A씨가 5살짜리 의붓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는 과정은 집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씨는 안방과 작은 방, 거실, 현관박 등 모두 네 곳에 CCTV를 설치했는데 경찰은 이 중 기록이 남은 한 달치 분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A씨가 5살 아이의 손과 발을 뒤로 당겨 함께 묶은 뒤 마구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숨지기 전날 밤 10시 30분쯤부터 아이가 24시간 가까이 이런 자세로 맞고 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폭행과 협박으로 남편을 말리지 못했다는 아내 진술이 사실인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A씨가 올 4월부터 석 달 동안 관련 상담과 교육에 적극 응했다며 보호명령 연장 신청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A씨가 법적으로 아이들과 분리된 뒤 아이들을 되찾겠다며 지속적으로 보육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 이상행동을 한 점을 간과한 겁니다. 또 퇴소 조건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주 1회 가정 방문을 하기로 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A씨가 일정을 미루자 결국 퇴소한 뒤 26일간 한 번도 가정 방문을 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